카메라 출신. 카메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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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너무 가벼워지죠. 고생하셨습니다. 협조 좀 해드려라, 성진아. 어떻게? 장기 자랑 좀 하고, 노래 좀 부르고. 형, 상우 형이 우승하면 아이돌 춤을 춘다고 공약했어. 진짜로? 그죠? 아이돌 춤? 형도 공약 하나 걸어야 돼. 아이돌 잘 모르걸요? 형도 공약 하나 걸어야지, 영웅이 형. 쓸데없으려나? 영웅이 형 아이돌 춤 좋아할 것 같아. 형이 협조해요. 뭐야? 형님이 저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유니폼 드릴게요, 전 유니폼. 아,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. 유니폼 10개. 유니폼 10개. 100개? 왜? 전 없어요, 저. 유니폼 10개. 20개? 그냥 우승하면 몇 년 만에 20개? 20개를, 20개만큼 가지고 싶지 않으실걸요? 팬분들? 10개. 200명은 더 넘을 것 같은데, 갖고 싶은 사람. 그치, 그치. 20개? 지금 돈 없는데, 나. 오케이, 20개. 우선 20개. 그리고 너는? 저는 요즘 많잖아. 제가 어딨어요? 저는 3개? 아니 여자 아이돌 춤추기. 아, 저 몸치여서 안 돼요. 가위가위보. 아 근데 그게 안돼. 가위가위보. 에이 뭘 이렇게 했나. 에이 들어가 했나. 잘한다 잘한다. 아니야. 야, 홍철 넘지. 홍철은 13 넘어. 뭐라고? 상훈아 뭐라고? 상우 형은 좀 애매해. 상훈아 뭐라고? 상훈아 내가 70이 좀. 어? 70 좀. 아이 멋지지. 제가 69잖아. 나도 있어 그런 거잖아. 근데 형이 돈을 더 주고 그걸로 해도 69잖아. 아프네. 근데 사실 용이 형 나한 나보고 다 그래요. 괜찮나? 네. 머리는 또 민민 씨의 시작이냐? 아, 짧은 건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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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부시키고 네, 저희가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, 프라이드, 모든 것들을 이거에 회복할 수 있는 만큼 기회들이 맞습니다. 내내 고생했던 분들이 불력스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5년 동안 3무 12패를 했더라고 전국은. 이건 한 소기장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의 경쟁 구조에서 자존감이 프라이드가 전혀 구할 수 없는 아주 치욕스러운 시투리이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5일 정도 남았는데 집중해서
더 많은 준비를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목적적인 부분들이 우리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뻐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고 준비를 합시다. 벗어나는 패! 아우! 벗어나는 패!
빨리 와 빨리 와 잘했다 빨리 와. 어 너무 아팠네. 어이 시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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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가자. 프로필을 선하게 지고 함께 성취욕을 느끼는 이 기쁨을 가져가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요. 팬분들, 가족들, 여기 계신 구성원 모든 분들의 노력들. 이 부분이 이제 5일 안에 결정이 나니까 이 시간들이 올 한 해 1년 동안 제일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준비하는 상황들이 이 안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성취욕을 맛보기 위한 함께 노고를 같이 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체육관 가지고 열심히들 준비하고 싶었어요. 자, 수고들 많았어요. 수고했습니다. 홈에서 하는 1차전 우리가 먼저 해야지 2차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1차 홈에서 하는 그 경기 한 경기에 100%를 다 선수들이 준비를 해서 그때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뭐 전국을 상대로 뭐 많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고 또 전적으로는 우리가 밀리지만 전적에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또 FA컵은 터너먼트라는 또 대회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수원 FC를 준비하는 과정처럼 우리 팀을 믿고 또 자기 자부심 FC 서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은 트로피를 꼭 들어올릴 수 있을 거란 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 가지만. 3-4개월 동안 저희가 항상 이제 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I'm thinking what if we lose, what if we concede a goal. 저희가 지면 어떡하지, 골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가짐들, 저희가 강등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 안 가지고 also of course we win the last game, what if we win, we play in playoff. 당연히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저희가 아, 플레이오프에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걱정들. I want to say now all this pressure, the negative pressure is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Anyone 좀 즐겨내는 상황이고 enjoy with laziness. 하지만 이제 저희 선수들이 이제 즐기는 것과 그리고 나태해짐을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What if we win?
저희가 이기면 어떻게 되지? You have nothing to lose now. 저희는 이제 잃어버릴 것도 더 이상 없고. Enjoy the final. 그냥 이제 결승전을 즐기는 것뿐만. And again, what if we 이제 저희가 이기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서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It's very important now. Shake off the pressure, relax, play strong, play. 좀 이제 강하게 플레이하고 이런 부담감들을 좀 내려놓고. Enjoy. It's very important to enjoy. 경기하는 것 그리고 항상 즐기는 것 그것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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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훈이 찍으니까 먹잖아요, 골. 아, 피디님이 찍으니까 못 났잖아요.